안녕하세요. KDI 김이상입니다. 저는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미시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시경제 분야의 강의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다룰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그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출문제의 다섯 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예산제약과 소비가능집합의 개념을 다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제와 대체제 그리고 정상제와 열등제와 같이 재화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수요곡선과 지불의사금액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탄력성의 계산공식을 활용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보시죠. 네, 예산 제약과 소비 가능 집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두 배 오르고 소비자의 소득도 두 배 늘었다.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경제 한마당이 시작된 첫 해에 A형 12번으로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정답률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55%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번 답을 스스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두 배 오르고 소득이 두 배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식이 동원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순화를 위해서 그 재화가 X제하고 Y제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소비자의 소득이 M이라고 해봅시다. M은 보통 이제 머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M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X제의 가격을 우리가 PX, 프라이스를 딴 거죠. YJ의 가격을 갖다가 P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X제, YJ 두 개만 존재한다는 게 좀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뭐 X제를 식료품, YJ를 그냥 비식료품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M이라는 자기 소득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X제와 YJ를 구입할 수 있을까? 그 구입액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것을 우리가 X제 구입액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PX 곱하기 X, X는 수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PX 곱하기 X가 될 거고 그리고 YJ의 구입액은 PY 곱하기 Y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이 X제 YJ의 구입액이 될 텐데요. 구입금액이 될 텐데 얼마만큼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소비자는 자기의 소득이 M이기 때문에 M의 범위 내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기본적인 어떤 부등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는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소비자는 어떤 자기의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물품,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제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을 예산 제약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X제, Y제 두 개의 재화가 있으니까 그림은 X축, Y축 이런 식으로 2차원 평면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 equal M 이라는 어떤 직선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등호로서 성립할 때 직선이 되겠죠?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이걸 X축, Y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1차함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자 PY분의 PX 그렇죠?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M 나누기 P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PY분의 PX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 나누기 py 요 부분이 바로 y축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와 같은 식으로 직선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아까 y절편을 우리가 그렸을 때 요 부분이 m 나누기 py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럼 x축 절편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는데 x축 절편은 이 y제가 0일 때, 즉 y제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m이라는 예산을 모두 다 x제 구입에만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y의 값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x축의 절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m 나누기 px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도출했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py분의 px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px의 값이 커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x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기울기는 가팔라지죠. 그러니까 y제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x제 가격이 올라서 x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은 x제를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지금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이 px가 올라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예산식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까 예산 제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산 식하에서 이 선 아랫부분에 어떤 점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M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다 X제, Y제 구입에 모두 다 사용한 경우에 이 위에 점이 하나 찍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문제에서는 X, 그러니까 모든 재화의 가격이 두 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X제 가격도 두 배, Y제 가격도 두 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소득이 그대로라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그대로일 때는 X제하고 Y제를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도 두 배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상 아까 우리 같이 봤던 px 곱하기 x에서 지금 모든 재화의 가격이 지금 두 배가 됐으니까 2px, 그 다음 yz 가격도 2py가 됐는데 이때 소득도 두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m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양변에 다 2라는 개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는 다 사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 제약은 이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소비자가 자기가 구입 가능했던 이 집합,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비 가능 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소비 가능 집합 중에서 한 점을 아까 선택해 있었겠죠. 어떤 가격과 소득이 변하기 전에 가령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예산 제약식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점을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 여러분을 아마 혼돈시켰던 그런 그 예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거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5번에서 모든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거는 소비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5번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번과 4번에서는 정상제나 사치제 이런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정상제와 사치제의 개념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보완제와 대체제 그리고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 고시를 준비하느라 소득이 없는 박문수 씨는 식비를 절약하려고 매일 세 끼를 시리얼로 해결하고 있다. 그는 시리얼을 먹을 때 항상 우유를 부어 먹으며 시리얼 값이 오르면 식빵으로 끼니를 때운다. 가끔 그는 과거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었던 시절을 돌이켜 보기도 한다.
박문수 씨의 소비 행태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3회 A형 20번 문제로 출제됐는데요. 정답률이 한 67%니까 3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정답을 찾은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아까 저 재화를 여러 개의 속성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 보완재와 대체재라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재라는 것은 가령 A재화하고 B재화가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A재화, B재화 각각 따로 소비할 때보다도 AB를 같이 묶어서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를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커피 먹을 때 아 이게 너무 쓰니까 설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커피하고 설탕은 보완재가 되겠죠. 사실 또 완벽한 보완재는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 이런 겁니다. 한쪽만 있으면 쓸모가 없죠. 대체재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A재화하고 B재화가 서로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없으면 그냥 B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꽁 대신 닭이다라고 했을 땐 꽁과 닭이 뭐 대체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출시가 늦어져가지고 뭐 사람들이 갤럭시를 많이 샀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 이 스마트폰도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재와 열등재의 개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정상재라는 것은 소득이 늘 때 수요가 같이 따라서 느는 재화가 정상재입니다. 그리고 열등재는 그거하고는 반대로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재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 사람들은 쌀을 많이 소비했고 만약에 가난한 집 사람들이 보리를 많이 소비를 했다. 그러면 보리가 열등재, 이 그 쌀이 그러니까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느는 그런 재화가 정상재가 될 텐데 뭐 열등재하고 정상재를 갖다가 서로 대비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정상재를 우등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탄력성 개념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1% 늘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느는가를 놓고 소득이 이 가령 1% 늘었을 때 수요가 적어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정상재 혹은 우등재고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재화는 열등재라고 하면 됩니다. 사치재와 필수재라는 개념은 그 정상재 중에서 우리가 사치재하고 필수재를 나누는 것인데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사치재고 수요가 적게 늘어나면 필수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상재라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 탄력성 개념을 가지고 보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그것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인데 소득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소득이 1% 늘었을 때 수요도 똑같이 1% 늘면 그건 소득 탄력성이 1입니다.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늘어나는 비율보다도 더 크게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사치재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소득 탄력성이 저 1보다 작고 양의 값을 가지면 그걸 우리 필수재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필수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가령 뭐 1% 늘었다. 소득이 늘었을 때 그만큼 필수재가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필수재인데 소득이 늘면은 좀 많이 늘어 꼭 필수한 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니까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는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와 좀 무관하게 좀 항상 사람들이 일정한 양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소득이 가령 1% 줄었을 때도 수요가 1%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적은 비율로 줄어드는 그런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어느 정도의 양을 우리가 더 소비를 해야 되는 재화가 필수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펜재라는 개념을 알려면은 그 여러분이 그 사실은 소득 효과나 대체 효과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개념들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득이 일단 그대로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이 재화가 다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졌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의 소비를 좀 줄이고 다른 재화의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은 실제 그 재화를 구입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구매력이 감소한 거죠. 그렇게 돼서 나타난 효과를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하는데
가격 효과라고 할 때는 이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합친 것이 가격 효과입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가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지금 마이너스. 사실 대체 효과는 정상제든 열등제든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재화의 수요는 반드시 수요량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가격 변화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따라서 변화한 효과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랬을 때 소득 변화에 따라서 사실 우등제와 열등제는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랬죠.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가령 가격이 올라가지고 소득이 지금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을 때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역시 정상제에 대한 수요도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등제는 소득이 줄었을 때 오히려 열등한 재화니까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재화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플러스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펜제라는 것은 이 소득 효과가 너무나도 큰 재화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열등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지만 소득 효과가 너무나도 큰 플러스의 값을 가져서 두 개를 종합했을 때 이 가격 효과 자체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따라서 기펜제는 기펜제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 기펜제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의 법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죠.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펜제라는 것은 그 영국 경제학자 기펜이라는 사람이 뭐 발견했다고 해서 기펜제라고 하는데 19세기에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들었을 때 감자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소득이 많이 줄어든 셈이죠.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 예전에 먹고 싶어하던 소고기 같은 걸 갖다 못 사 먹고 다 감자로만 소비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감자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기펜제 하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 박문수 씨는 과거에 소득이 높았던 그 직장생활 할 때는 쌀밥과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박문수 씨에게 그 시리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쌀밥과 고기라는 것이 정상제 혹은 우등제가 될 거고요. 시리얼은 열등제가 되겠죠. 그리고 시리얼을 먹을 때 우유를 같이 먹으니까 이 두 제안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고 또 시리얼 가격이 오르면은 대신 식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얼 대신 식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재화는 즉 식빵과 시리얼은 대체제 관계에 있겠죠. 그리고 시리얼이 아까 열등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은 이제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졌을 때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신 거하고 일치할 겁니다. 네, 세 번째 예제는 수요 곡선과 지불 의사 금액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각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했다. 다음 그림의 실선은 각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의 의료서비스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수요곡선의 변화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고 지금 굵게 실선으로 보이는 게 원래 이 수요곡선이었고요. 이제 50%를 이제 정부가 그 부담하는 그 건강보험이 도입됐을 때 새로운 수요곡선이 지금 A, B, C, D 중에서 어떤 모양이 되겠는지 그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곡선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수요곡선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수요곡선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불 의사금액 혹은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그 통상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곡선이 될 것이고요. 그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런 곡선이겠죠. 그런데 그 수요곡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어떤 재화의 그 해당 단위를 얻기 위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만약에 그 어떤 재화가 그 시장에 아주 소량만 존재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죠?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지불 의사 금액은 아주 적은 수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다가 그다음에 그 재화가 시장에서 수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아마 사람들이 희소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낮아질 거예요. 이거는 뭐 마치 우리가 빵을 한개 먹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이렇게 개수를 늘려나갈 때그 빵으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낮아지듯이 그러니까 한개 편익이 낮아지는 것 사실은 수요 곡선이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수량이 증가할 때 지불 의사 금액은 지금 하락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화살표의 높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 금액이 그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그 수요 곡선의 어떤 새로운 해석. 보통 수요 곡선은 가격이 먼저 결정되면은 수량이 거기에 따라서 아, 수요량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수량이 지금 가격을 지금 결정한다기보다는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 수요 곡선을 반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그 의료 서비스의 수요량을 우리가 Q라고 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그냥 P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의료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 수요 곡선이 지금 이 굵은색 이 실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수요 곡선을 그 해당 단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제는 그 의료 서비스 가격의 50%를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정부가 반을 내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사실은 예전에는 MRI를 찍을 때 40만 원이면 안 찍겠다라고 한 사람도 이제는 40만 원이 아니라 정부가 반을 내주면 20만 원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가 내주는 절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왜? 절반을 정부가 내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매 의료 서비스 단위마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은 높아져서 두 배가 될 겁니다. 왜? 자기는 절반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겠죠. 첫 번째 단위에 대해서 그렇고, 만약에 이게 두 번째 단위라면 두 번째 단위에 대해서도 역시 높이가 두 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그래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양은 이와 같이, 네, Q축 절편은 그대로고, P축 절편이 지금 두 배가 된. 왜? 지불 의사 금액이 지금 두 배가 되잖아요. 이 절반은 이제 정부가 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애초에 수요 곡선이 이 짙은색의 실선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은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C에 해당되겠죠.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이게 5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16%에 불과했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B를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B도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량이 지금 두 배인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B를 그 선택할 어떤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각국의 인구가 두 배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동일한데 인구가 지금 그런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두 배가 되면은 같은 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도 그거를 수요화하자는 그런 수요량 자체가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의료 서비스 수요량이 지금 두 배가 되는 형태가 돼서 바로 그 그림 자체가 Q축 절편이 지금 두 배가 되고 지금 P축 절편이 그대로예요.
그 수평으로 지금 두 배를 다 늘려보면 되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이제 B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혹은 뭐, 갑구가 을국이 똑같은, 저, 인구도 똑같고, 의료 서비스 수요도 똑같은데, 두 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롭게 나타날 의료 서비스 수요 곡선도 B와 같이 이제 수평으로 지금 두 배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이 의료 서비스 그 비용의 뭐 절반을 부담해 주기는커녕 세금을 100%를 한번 매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40만 원짜리 MRI를 찍을 때 이제 40만 원이 아니라 세금을 4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8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그매이 의료 서비스 어떤 소비 단위마다 그 자기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겠죠. 왜? 그 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또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그 정부가 50%를 부담해 줄 때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매 의료 서비스 수요 단위 수요량마다 이 지불 의사 금액이 지금 반으로 줄어든 모양이 돼서 지금 이와 같이 그 피축 절편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렇게 더 평평해진 그래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겠죠? 네. 네,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P라고 했고 수요량을 Q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P equal A 플러스 BQ라는 형태로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X축, Y축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A라는 것이 바로 P축 절편이 되죠. 그죠? P의 절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값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절편이 이 A 값을 갖고 요 직선의 원래 기울기가 지금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건강보험을 도입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직면하게 되는 가격은 이제 절반이 되죠. 절반을 정부가 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격은 P가 아니라 0.5P 혹은 2분의 1P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0.5P equal A 플러스 BQ.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수요 곡선의 방정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P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양변에다 2를 곱했을 때 P equal EA 플러스 EBQ가 되죠? 자, 그러면 P축 절편이 건강보험 도입되기 전에는 A였는데 새로운 절편은 E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축 절편이 지금 A에서 EA로 지금 두 배로 껑충 뛰게 되고 기울기도 가팔라지죠. 원래 기울기가 B였는데 기울기가 2B가 돼서 지금 새로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B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 답 C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B와 같이 Q축 절편이 지금 두 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수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Q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초에 이 수요 곡선의 방정식이 P equal A 플러스 BQ였는데, 요걸 Q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Q는, 자, B분의 P-A가 되죠? 그쵸? 그런데, 아까 제가 인구가 지금 두 배가 된 경우 그런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구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수요량은 원래 수요량의 지금 두 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Q가 B분의 P-A가 아니라
여기 곱하기 2가 된 이와 같은 형태가 새로운 수요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구가 지금 두 배가 됐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P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P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P equal, 정리하면은 P축 절편은 그대로 A가 될 텐데,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아니라 2분의 B가 되죠. 그러면 P축 절편은 그대로인데, 기울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형태가 되니까,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수평으로 길게 더 완만해진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B의 모양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네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계산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음 그래프에서 어느 상품의 가격이 100원일 때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았더니 4분의 3이었다. 가격이 150원으로 오르면 수요량 A는 얼마인가? 네, 수요량 A가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보다는 지금 작은 지점에 A가 찍혀 있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식 같이 한번 보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까 탄력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지, 따라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즉 가격 1%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 그 몇 퍼센트가 바로 이 가격 탄력성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화율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P였으면 가격의 변화율은 가격이 변화한 어떤 크기, 그걸 우리가 델타 P라고 합시다. 그러면 P분의 델타 P, 이걸 퍼센트로 생각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격의 변화율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이 QD이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한 부분, 그 크기가 델타 QD라고 하면은 역시 변화율 개념으로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곱하기 100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모 분자에 있는 100은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델타끼리 서로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Q하고 P를 따로 빼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항과 같이 지금 델타 P분의 델타 QD,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량, 그래서 QD라고, demand를 따서 QD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델타의 그 어떤 분수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지금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QD분의 P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어떤 지점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만약에 직선일 경우에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하죠. 직선은 기울기가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니까. 하지만 QD분의 P의 값은 그걸 측정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 지금 선분 AB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요. 그 C라는 것이 그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점에서 측정한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서 그 지금 가로축이 우리가 Q축이고 세로축이 P축이니까 QD분의 P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건 바로 원점하고 점 C를 이었을 때그 선분의 일종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 선분 AB의 기울기, 요즘 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서로 역수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이 값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A점에서 C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A점으로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Q분의 P에서 P값이 높아지게 되죠. QD분의 P에서 분자 Q값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점점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가격 탄력성을 ED라고 하면 ED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선분 AC에 있는 구간이고 A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지금 C점에서 B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QD분의 P에서 Q값이 커지고 P값은 작아지게 되죠. 그 선분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의 값 자체가 작아지게 돼서 지금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0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는 그 직선의 중점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의 값을 갖고 그 직선 위에 부분, 즉 P축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1보다 큰 값, 그 다음에 Q축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다시 요 그림을 보시면 저 여기 수직선으로 지금 그 0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그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러고 1은 보통 단위를 나타내는 수죠. 그리고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탄력적이라 그러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면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산 공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가격이 지금 100원에서 지금 150원으로 올랐을 때 수요량이 200에서 A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수요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격이 100일 때의 가격 탄력성, 이걸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 엡실론이 4분의 3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A 값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의 기본 공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뭐 가격 탄력성 계산 공식을 보면은 뭐 델타 뭐그 P분의 뭐 델타 Q 곱하기 뭐 Q분의 P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은 세상에 외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기본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런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가격에 대해서니까 가격의 퍼센트 변화가 모에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가 분자에 와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가 뭐다?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를 변화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개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가격이 100원일 때 100원이다가 150원을 올랐을 때 지금 가격 탄력성을 지금 계산하는 건데 가격이 100원인 지점에서의 가격 퍼센트를 생각해보 변화율을 생각해보면은 원래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퍼센트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변화한 부분이 150에서 100을 뺀 것만큼 즉 50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걸 퍼센트라고 생각해보면 곱하기 100이 돼야 될 거고 그죠? 이게 이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량이 200개였거든요. 200. 그래서 200분의 그 다음에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했냐면 200에서 A를 뺀이 차이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200-A가 되겠습니다. 변화율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면 지금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이 값이 바로 4분의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 100을 다 한번 지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걸 조금 간소하게 정리를 하면은 저 이와 같은 식이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주어진 가격 탄력성 4분의 3하고 같다고 놓고 이 A 값을 풀어내면 A 값이 125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공식은 한번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는 김에 하나를 더 해보시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그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는 그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값을 가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점에서 P축에 가까워질수록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 값을 가졌고, 중점에서 Q축에 가까워질수록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가격이 100원일 때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150원일 때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점에서의 이 가격 탄력성을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 가격의 변동분이라든지 수요량의 변동분, 이 분자는 그대로지만 여기 기준이 되는 분모가 각각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0 대신에 150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0 대신에 저 A 값, 아까 125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면 바로 요 지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요. 이걸 계산해서 만약 여러분이 엡실론이 1.8 혹은 네, 5분의 9라는 값을 얻어내면은 계산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그 엡실론이 1이 되는 이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작은 값,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Yeah, 다음 예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이용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다음 글에서 고속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해서 역시 경제 한 마당 1회 A형 18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률 보세요. 정답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요금이 전체적으로 4.5% 인상되면 연간 통행료 수입이 2조 4,244억 원으로 기존 2조 3,200억 원보다 4.5%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 뭐 복잡한 숫자들은 다 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요금이 4.5% 인상되면 통행료 수입, 즉 판매 수입이 4.5% 늘어난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어떤 정보가 될 텐데, 만약에 이 건설교통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 고속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정답률이 16%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골랐다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답으로 3번 1이다 이걸 골랐으면 여러분도 그 함정에 말려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 문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다음 정리된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할 때 판매 수입이 변화도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꼿꼿이 수직선 모양으로 서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수직의 수요 곡선일 때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수요 곡선이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든지 수요량은 그 Q축 절편에서 바뀌지가 않죠.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 탄력성은 0이 되고, 이런 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판매 수입이 됩니다. 그렇죠? 왜?
수요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 증가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상승했으면 판매 수입도 10%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답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좀 극단적인 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반대로 그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동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금 수평의 수요 곡선하고 가상의 어떤 공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이 형성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시장의 균형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수요 곡선하고 지금 만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지금 수평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그런 형태의 그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뭐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만, 어쨌든 수요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가격 탄력성의 값은 작아지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수요 곡선은 가격 탄력성의 값이 커진다라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그 곡선 모양으로, 이거는 이제 직각상곡선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직각상곡선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요량을 갖다가 Q라고 하고 가격을 P라고 하면은 그 P하고 Q의 곱이 뭐 K라든지 뭐 M이라든지 뭐 혹은 뭐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상수의 값을 가질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직각상곡선 모양 이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P하고 Q의 곱이 가령 뭐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P가 1일 때는 Q가 100이 되고요. P가 10일 때는 Q가 10이 되고, P가 100이 되면 Q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 P하고 Q를 곱했을 때 항상 100이라는 일정한 값을, 100만 원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P가 변화했을 때, 즉 가격이 변화했을 때 Q가 달라지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달라지냐면은 P하고 Q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가령 P가 10% 상승했을 때는 Q가 10% 줄어들어야지만이 항상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가격이 10% 높아지게 되면은 수요량은 10% 줄어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탄력성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탄력성 1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직각상곡선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판매 수입은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표에서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이게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즉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 하락 시하고 가격 상승 시에 각각 총 수입, 즉 판매 수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정리해 둔 것인데요. 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즉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하고 가격이 변화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그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게 되죠. 그걸 우리가 탄력적인 경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지금 클때 우리가 탄력적이 됐었잖아요. 가격 탄력성 공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가격보다도 더큰 폭으로 움직이게 돼서 총수입이 변화합니다. 근데 총수입이 변화하는데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지금 수요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더 커져가지고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수요량 감소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더 크니까 수요량과 가격을 곱한 것이 지금 판매 수입 총수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지금 수요량 증가율과 가격 하락률 혹은 수요량 감소율과 가격 상승률, 이것이 지금 그 항상 같게 나타나는 것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격이 뭐 변화했을 때 단위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서는 판매 수입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헷갈리면 여러분 저 강의를 잘못 들으신 거고요. 아, 요금이 4.5% 인상됐을 때 통행인수 이제 판매 수입이 같은 폭, 그러니까 같은 변화율 4.5%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가격 상승률하고 지금 판매 수입 증가율이 지금 같은 경우거든요. 이거는 공급자가 그 가격을 올린 그 비율만큼 판매 수입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수요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만큼 그대로 판매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을 것 같냐면 가격이 4.5% 상승했을 때 만약에 고속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4.5% 이렇게 늘어났다. 혹은 뭐, 아니,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판매 수입하고 수요량하고 뭐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죠.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정리해봤던 이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개념들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핵심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 제약식, 아까 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비 가능 집합 중에서 소비자는 어느 한 점을 고르는데 가격이라든지 소득의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이 재화는 그 속성에 따라서 서로 뭐 A재화, B재화가 있을 때 보완재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체재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끼리는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그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왜? 딴거 비싸지면 뭐 한쪽이 비싸지면 다른 쪽을 그냥 대신 수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 대체재에서는 발견이 되고요. 보완재는 그와 반대로 가령 A재화하고 B재화가 서로 보완재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A재화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A재화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A재화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B재화에 대한 어떤 소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재화의 수요량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이 보완재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재하고 열등재는 사람들의 소득이 변화할 때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나눴었죠. 정상재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같이 늘어나는 재화였고 열등재는 소득이 늘어날 때는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재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재하고 또그 필수재 이렇게 나눴었는데 정상재 중에서도 그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기는 늘지만 굉장히 크게 늘어날 때 그걸 우리가 사치재라고 이야기하고 탄력성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우리가 사치재라고 하고 반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아서 대체로 소득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어떤 뭐 일정한 부분을 늘그 소비해야 되는 그런 재화가 필수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펜재는 이건 열등재 중에서도 굉장한 열등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그 재화의 가격이 높아져서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뭐 명목 소득은 그대로 실질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그 열등재라는 것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즉 사람들이 좀 가난해졌을 때 많이 쓰는 재화인데 이 기펜재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이렇게 분해를 해봤을 때이 소득 효과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대체 효과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찾게 되는 재화가 우리 기펜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펜재는 가격이 상승이 있을 때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서 그 재화를 많이 찾게 돼서 결국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형태로 가격 상승이 오히려 수요량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재화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핵심 정리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요 곡선을 그 지불 의사 금액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거.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그 해당 소비량 그 단위에서의 사람들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 지불 용의 가격 혹은 지불 의사 금액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해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런 각도로 접근했을 때 문제해결이 쉽다라는 거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꼭 넣어두세요. 자, 네 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가격 탄력성의 계산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해보고 또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또그 민감하게 변화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모에는 가격의 퍼센트 변화, 즉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 즉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퍼센트 변화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곡선의 직선인 경우에 그 어디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관련된 문제하고도 연결지어서 좀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판매 수입이 변화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었는데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 이야기는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는 일정한 양을 소비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 수입이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 증가율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의 모양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 곡선이 좀 평평해지면 이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면은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피축 절편, 그 가격에서만 그 가격을 벗어나는 어떤 범위에서는 그 판매 수입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요 곡선이 직각삼각선 모양이 되면 이거는 판매 수입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P하고 Q, 즉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항상 일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한 만큼 우리 수요량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가지고 항상 두 개를 곱한 값이 어떤 일정한 금액이 되도록 반응하기 때문에 이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좀 극단적인 세 개의 경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즉 수직에 가까울수록 가격 탄력성은 0에 가깝고, 그래서 공급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 탄력성이 0에 가까울 때, 즉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가지고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하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좀잘 전달이 됐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